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재미있는 과학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과학 소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학 소식은 대부분 과학계의 어떤 뉴스들은 대부분 피와 살이 되는 정말로 실용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연구가 나올 때마다 대충이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매체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이제 잠의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기능?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연구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을 깊게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른바 청소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걸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초파리 같은 것으로도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대세인 이론은 제가 지금 기존까지 대세였던 이론은 제가 알고 있기론 뇌 해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마. 네, 해마. 왜 뇌 해마라는 부분이 왜 이름이 해마냐면 그 우리 그 바다에 사는 생물 해마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로 히포캄프스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런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공간 지각을 담당하거든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과 관련된 기억이라든지 뭐 공간 인지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기관인데 잠을 자면 이제 이 기관이 이 기관에서 어떤 정보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뇌 각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다 보내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 작업이죠. 뇌의 정리 작업. 이러한 것이 뇌, 그 잠의 주된 기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이건 조금 또 다른 그런 연구 결과네요.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이론인데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수면 상황에서 초파리의 뇌 활동과 행동을 관찰한 결과 깊은 수면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잠을 깊게 자지 않고 옅은 잠을 자면 그날 하루 종그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든데 뭐 육체가 노곤한 건 둘째치고 하루 종일 머리가 흐리멍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뇌에서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한 그 저도 그렇지만 이런 유의문을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파리의 뇌 활동을 연구한 거는 초파리지 그냥 그 진짜 그 작은 곤충인데 그게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초파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뇌를 가진 신경계를 가진 거의 모든 동물들의 신경세포는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파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도 짧고 초파리는 그리고 유전자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하기도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은 초파리의 유전자 굉장히 거대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침샘 유전자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적절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노폐물 제거 작용이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 모두 일어날 수 있지만 깊은 수면 중에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뇌 건강 유지나 퇴행성 신경 질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이제 잠을 못 자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악순환을 또 일으키게 된다는 그러한 또 그러한 지금 악순환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계속 아마 후속 연구들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잠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